전기 오토바이 시장에 새로운 대기업이 진출했습니다. 제목에서 언급했듯이 SK그룹이 전기 이륜차 배터리팩을 제조해서 국내 이륜차 제조사인 DNA모터스에 공급하게 됩니다. 공급되는 배터리팩은 교환 가능한 형태로 현재 운영 중인 교환형 스테이션 D스테이션에 사용되는 배터리팩과 동일한 폼팩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한 배터리 교환 전용 전기 오토바이 ED1B에 탑재되게 됩니다. 저도 ECT라고 불리는 전기 스쿠터 ED1A 제품을 타고 다니고 있는데요. ED1B는 ED1A와 동일한 디자인, 스펙의 차량이고 다만 배터리 교환소 일명 BSS라고 불리는 곳에서만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충전 크레딧은 지급되지 않고 배터리 팩은 제조사 소유이고 사용한 배터리는 BSS를 통해서만 충전된 배터리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매월 BSS 사용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SKCNC가 공급하는 배터리 팩은 기존 미섬시스텍이 제조해서 공급하는 배터리 팩을 채택한 ED1A보다 주행거리를 무려 5km나 더 느렸습니다. 상온뿐 아니라 저온에서도 주행거리를 약 4km 정도를 느려서 주행거리가 아쉬운 전기 이륜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KCNC의 자체 BMS로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SKCNC가 공급하는 새로운 배터리팩은 기존 배터리팩과 색상과 로고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팩에 SK 로고가 있고 배터리팩 상단도 기존 연녹색에서 진한 녹색으로 차별화가 된 것 같습니다. ED1B 모델만을 위해서 BSS를 따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스테이션 내부에 두 종류의 배터리가 혼재해서 운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SKCNC의 전기 이륜차형 교환형 배터리 팩 개발과 공급으로 전기 이륜차 산업에 새로운 대기업 집단이 진출하게 되었고 전기 이륜차 시장에서 배터리 교환 방식의 플랫폼이 점차 확장되는 추세가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SK그룹이 CNC를 통해서 배터리팩을 제조하고 공급하게 되지만 소형 모빌리티에서 가장 핵심은 역시 배터리팩 충전이 가능한 BSS 운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BSS는 전기 이륜차에서 주유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LG그룹의 LG엔솔에서 배터리 셀뿐만이 아니라 전기 이륜차용 배터리팩, BSS 그리고 이를 운용한 시스템까지 모두 담당하게 될 쿠루라는 사내회사를 만들었고 다음 달 서울 GS25 편의점을 통해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SKCNC에서 배터리팩을 공급했으니 이 배터리팩을 충전하게 될 BSS 관련 제조 및 운영에 관한 부분도 함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SS 하드웨어는 SK그룹 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인 SK시그넷이 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대구 전시회에서 SK시그넷의 LG엔솔 볼타 배터리팩을 채택한 BSS 하드웨어를 전시하였기에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산업이 BaaS, 배터리 애저 서비스, 배터리를 통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생각하고 추진되는 부분이다 보니 SK도 LG엔솔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전기이륜차 BSS 시장도 요즘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 대기업이 속속 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LG엔솔뿐 아니라 SK도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기 이륜차 양상도 배터리 교환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